세라믹 숫돌 중에서 결합제가 물에 반응하는 숫돌은 오래 담가두시면 이 숫돌이 물러집니다. 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칼 그리고 숫돌 보관 방법입니다. 이 칼이나 숫돌을 보관하실 이웃님들께서는 영상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칼 보관 방법입니다. 이 칼 보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녹 방지입니다. 칼이 녹는 건 금속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는 과정 때문인데요. 이렇게 서로 금속 성분과 산소가 만나지 못하게 갈라놓게 되면 이 둘이 만나지 못해서 녹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. 칼 보관하실 때 단기 보관은 이렇게 해주세요. 단기는 장기 보관에 비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고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그건 바로 이겁니다.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. 요건 단기 보관하실 때 산소와 결합을 도와 칼을 쉽게 부식시킵니다. 그래서 꼭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습기가 이 칼 표면에 머물러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녹방지 필름이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신문지, 이 신문지로 칼을 감싸고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장기 보관 방법은 단기 보관 방법과 같지만 바로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그건 오일을 칼 표면에 발라주는 겁니다. 오일을 사용하실 땐 이 칼 표면을 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이 오일을 칼 표면에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말이죠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일을 사용하실 땐 꼭 불건성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 안 그럼 나중에 이 칼 표면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오일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스테인레스 또는 이녹스라 부르는 이 칼은 크롬 성분 함유로 단기 보관 방법만 사용하셔도 큰 걱정 없이 보관 가능하십니다. 네, 그럼 두 번째로 숫돌 보관 방법입니다. 숫돌 보관 안내는 단기 보관보다는 주의사항 위주의 보관 방법입니다. 주의사항은 네 가지만 지켜주셔도 안전하게 이 숫돌을 보관하실 수 있으세요. 그중 하나로 이 숫돌을 물에 담가 두시면 안 됩니다. 세라믹 숫돌 중에서 결합제가 물에 반응하는 숫돌은 오래 담가 두시면 이 숫돌이 물러집니다. 다른 주의사항 하나론 숫돌을 사용하시고 숫돌을 건조하실 때 햇빛보다는 응달에서 건조해 주세요. 숫돌의 빠른 건조는 숫돌 갈라진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다른 주의사항 하나론 영하의 온도에 이 숫돌이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. 숫돌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영하의 온도에 이 숫돌이 노출되면 수분이 이 숫돌 안쪽에서 얼면서 내부 팽창하기 때문에 이 숫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보관하실 땐 신문지로 감싸서 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문지로 감싸서 보관해주세요. 이렇게 보관해주시면 숫돌 습도를 유지해주고 표면의 곰팡이로부터 숫돌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칼과 숫돌의 보관 방법 안내가 끝났습니다. 지금 안내해드린 이 방법들이 이웃님들께서 칼, 숫돌 보관하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가이드 영상인 칼, 녹 제거 방법에서 만나요. 꼭이요! 꼭이요! 꼭이요!